전통식품 인정은 전통 방식으로 옛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방식대로 모든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. 이런 게 돼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첫째는 원료겠죠. 좋은 원료를 확보해서 만들어지고, 요즘은 뭐 어떤 첨가도 많이 하지만 그런 걸 하지 않고 정말 그대로 내려오면서, 또 가공실은 가공실대로 위생관리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고, 직원들도 교육도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뭐 자주 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려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꾸준히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은 이 전통식품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품이라고 생각해요. 소비자들이 정말 맛있어요. 대표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고 오래오래 이 제품 해주세요. 그럴 때 저희 대답은 정말로 나라에서 물론 인정하지만 내 자신도 인정을 하면서 고객님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, 진짜 힘들게 우리 농산물 농사 지으려고 애쓰시는 우리 농민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, 내 가족이 건강해야 내 자신도 건강해질 거고, 내가 건강해야 모든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건강해야 나라도 내 자신도 행복해질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전통식품을 접할 때 조금 한 번쯤은 아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조금 생각하시고 우리 농산물 자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